아, 저희가 또 저세 생태아프리카 도착했는데 여기서는 저희는 오늘 뭐 하나요? 그러면 우리 저세 보러 가나요? 아이, 당연히 보러 가겠죠. 여기까지 왔는데. 어? 누구요? 누구요? 어? 나오시나요? 해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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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국립생태원 멸종위종보건센터에서 저어세 보건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황종경 전임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황종경이요? 종경입니다. 아, 종경. 예, 다 이응받침입니다. 아, 네. 바로 좀 천천히 걸으면서 얘기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어세 이름이 저어새는 어떤 이런 느낌 아니잖아요. 왜 이름이 저어새인 거예요? 이 저어새가 이제 생긴 새가 주걱 모양의 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걱 모양. 예, 맞습니다. 이 주걱 모양의 부리를 가지고 이제 먹이 활동을 할 때 물가에서 이제 좌우로 저어서 먹는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어새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우와, 되게 잘 지었다. 너무 신기하다. 이 우리나라에서 이 저어새가 좀 중요한 이유는 전 세계 번식 개체군 중에 90%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번식을 합니다. 그중 90% 이상 중에서 이제 80%가 이곳 인천에서 이제 번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계신 곳이 상당히 이제 저어새 번식지로서 상당히 상징성이 좀 큽니다. 저 그럼 진짜 저희도 저어새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진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Let's go! 와우! 일단 저어새 관찰을 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보실 장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만학용 아닌가요? 그냥 시원하게? 정확히 맞습니다. 맞죠? 맞죠?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이제 필드스코프라고 하는데 망원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봐도 되나요? 네, 한번 직접 보시겠어요? 키가 안 되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부터 볼게요. 아, 보세요. 네. 근데 어디 계시는 거죠? 우와! 딱 보여. 그냥 고정 와 돼 있네요. 네, 제가 맞춰놨습니다. 우와, 예. 대박. 보여요? 완전 잘 보여. 진짜 신기해. 혹시 주걱 모양의 불이 보이시나요? 예. 목 뒤에 댕기. 예, 보이는 것 같아요. 이 걔네들이 이제 저어새인데 밑에 잘 보시면 새끼들이 또 있을 겁니다. 애기들 막 있어요. 네. 와, 기가 막혀. 그 새끼가 나온 지 한 약 2주 정도 됐습니다. 우와. 완전 애기들이. 봐봐요, 키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에. 보여요. 보이죠? 대박, 진짜 많네요.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예,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여기 하나 먼저 보여드릴게요. 워깅. 제가 또 정확한 뜻을 압니다. 플러 플러스 조깅 해가지고 플러스 죽는다 뜻이거든요. 그래서 워깅이라는 뜻입니다. 저새 이제 친구들은 이제 이 가스공사랑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좀 가스에 관련된 걸 저희가 도와드리는 건가요? 어떤 지원을? 아닙니다. 그 이제 저어새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 LNG 생산기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인천 LNG 생산기지 주변에 저어새 번식지가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저어새가 이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기 때문에 네. 이 한국가스공사에서 이 저어새 보존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 해가지고 네. 저희 국립생태원과 작년도에 환경보전 업무 협약을 맺었고 네.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가스공사 탄소중립환경부의 오영권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저어새 보호사업은 한국가스공사의 ESG 경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국립생태원과 함께 협약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좀 더 특별한 의미를 사업에 부여하기 위해서 세계 최대의 LNG 생산기지인 인천 생산기지가 위치한 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물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인천의 대표적인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를 최종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걸 도움을 지원하고 주었나 저희가? 이 저어새 같은 경우에는 번식지가 계속해서 위협에 노출이 되고 있는데 네? 특히 연안 번식지 같은 경우에가 이제 좀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위협을 받아요? 어떤 위협이요? 가장 최근에 위협받는 거는 이제 너구리, 수리봉이 등 이제 포식자입니다. 너구리요? 네. 라면 말고. 그 귀여운 너구리요? 네, 맞습니다. 너구리가 뭐예요? 가서 나눔 그래먹는 것도 아니고. 이 너구리가 저어새가 번식 이제 초기에 이제 알을 포란할 때 네. 이 밤에 몰래
이 번식지로 들어와서 알을 다 포식을 합니다. 아, 먹어요? 와가지고? 네, 맞습니다. 와. 단순히 한 개만 먹는 것이 아니라 네. 이 번식지일 때 알을 전부 다 먹습니다. 몇 마리가요? 보통 한두 마리가 들어옵니다. 한두 마리가? 알 한 50개, 60개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매일 들어와가지고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먹는구나. 네, 맞습니다. 오, 대박이다. 그러면 저새는 혹시 어디까지 날아가요? 저새는 우리나라에서 번식한 이후에 가을철에 네. 따뜻한 지역에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네. 중국 동남부나 아니면 홍콩, 대만, 동남아시아 지역 일부는 그렇게 해가지고 따뜻한 지역으로 이제 겨울철을 보내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번식하는 이제 여름철새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럽다. 비용이랑 여권 없이 이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네요. 중간을 따라가세요. 따라가고 싶어요. 저한테 태워달라 해가지고 저한테 날아가면 갈 수 있어요. 가능해요? 가능하죠. 다이어트 많이 해야겠대요. 그럼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 와가지고 저한테 직접 보니까 환경보전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힘써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윤씨는 어땠어요? 저는 이 우리나라에도 천연기념물인 저새가 그것도 아주 많이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는 책임감을 가지고 환경보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안녕!